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7월에 단건화 정리반 이제 오늘 개강인데요. 일단 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좀 OT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이지선 유아이명 같은 경우에는 문풀하고 단건화 정리를 1월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건화 정리는 시험 직전에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필요한 단거나 정리가 다 다른 거죠. 그때마다 다 달라요. 이제 사실 그때마다 필요한 공부가 선생님들한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봐야 하고, 그래서 이제 문풀도 다 달라요. 그때마다 요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지식이 형성되는 게 기계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단거나도 이제 그때마다 다르게 공급이 되는 것이고, 뭐, 개인 지도반도 그렇고, 문풀도 그렇고, 다 다르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마지막 주는 이제 실전 목록을 볼 것이고, 지금 이제 단권화 정리반은 어떤 거를 목표로 하냐 하면, 1월부터 했던 단권화 정리반은 전체 이론을 쭉 설명하면서 한번더 확인해 드리는 의미가 있었고요. 지금 단권화 정리반은 전체적인 거를 이제 이 이론이 왜 여기 박혀 있고, 이 이론은 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런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전체적인 구조화를 해드릴 건데, 이 단권화 정리반에는 기본 이론,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라 하면 막 너무 쉬운 거 이런 게 아니라 메인스트림, 그렇죠? 메인스트림, 주류 이론,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본 이론 플러스 그다음에 신이론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은 제 암기장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신이론은 이제 또 새로운 걸막 드리는 거는 지금 시점이 아니죠. 그렇죠? 문풀에서 그동안 신이론을 충분히 다뤄드렸어요. 특강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문풀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제 다룰 건데, 제 문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좀. 그렇죠?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 급급하셨을 가능성이 많고, 이제 해설 듣고 이해했는데, 문제를 이제 대학교 수준들이 출제할 때는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이론이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직 정리가 확실히 안 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 신이론들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료는 어디서 본 자료들? 뭘까요? 문풀에서 본 자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봐서는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도 중복해서 몇 번씩 다뤄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이론으로 다시 이 문제가 왜 나왔었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 사고를 위한 단권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열린 문제하고 서답식 문제를 잘풀수 있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 그렇죠. 기본 문제는 이제 이런 거풀수 있는데 기본 문제를 못 풀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생각에 열린 문제하고 서답식 문제. 제가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열린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 뭐 서답식 문제 이런 게 작년에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그죠? 허를 찌르고 훅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때 할수 있는데 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노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때 시험 시간에 순발력이 탁 나서 잘쓸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선생님들이 시험 막 보잖아요.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한 점수가 실제 시험 점수예요. 제일 못한 것보다 좀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의 실력을 끌어올려가지고 평소 실력이 시험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시험에 갑자기 막 완전히 뭐, 갑자기 내가 막 무슨 신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되는 그거는 이제,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비를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열린 문제, 서답식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 출제 경향이 바뀌고 뭐 이런 거 대비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이해에 기초한 암기.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문제에서 뭘 묻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첨삭도 해드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습실에서도 지도해드리고 개인 지도 지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뜻도 모르고 암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네가 뭘 묻든지 간에 난 이걸 쓸 거야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왜냐하면은 이제 외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묻는지 상관없이 그냥 나는 마이웨이 이렇게 가니까 문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험에 떨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문제를 제대로 읽을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건 내 식으로 딱 해석해서 그냥 내가 딱 아는 답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붙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붙기 어려워요. 1차도 그러시고 2차도 그러시는데 그럼 붙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잘 이해하고 묻는 말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기본 이론을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딱 구조화를 딱 시켜드리면서 이해를 빨리빨리하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해를 막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막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를 구조화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은 또 전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본 이론도 했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 있지만 막 흩어져 있으니까 딱 모아서 이해에 기반한 암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전체 이론의 연결과 구조화예요. 이 반의 특징은 그래서 전체 이론 연결, 전체 이론 연결과 구조화입니다. 이 반의 특징은 전체 이론을 연결하고 구조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한눈에 정리되는 그런 유아이명 암기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기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기가 더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향까지 쫙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요 반은 암기장은 이제 기본 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신이론을 이제 반영해서 여기 신경향을 전체적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이론 서답식 열린 문제 관련 내용을 정리를 같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 누리과정 이론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전체 영역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고 반복 연습과 암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여기 실전 모고, 그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고가 마지막 주에 있고, 그다음에 매주는 문제를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신이론하고 총체적인 이론 정리, 개정 누리 과정 이론 정리도 있고 매주마다 과제를 드릴 겁니다. 과제. 이제 강의를 듣고 일단 정리를 쭉 하시고 그래서 추가 자료가 이론 정리한 자료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과제로 문제가 나갈 거예요. 과제는 문제가 나갈 건데 이 문제는 완전히 쓰는 거.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실전 모고하고는 좀 양식이 다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생각해서 쓰는데 막 이렇게 막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그냥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써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과제로 드리는 문제는 한 10문제 이렇게 드릴 거고 해설은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문제를 드리고 요거는 문제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풀어보실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맨날 이제 문제 혼자 풀지 말고 제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세요.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고 이론 정리를 쭉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써보시는 거예요. 한 10문제 정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 내외가 될 거예요. 조금 많은 더 넘을 수도 있고 문제가 좀 이렇게 많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진도대로 나가고요. 진도대로 이렇게 나갈 것이고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진도대로 나가고 마지막 주는 실전 모고인데 항상 매주 과제가 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과목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전체 이론이 다 연결되고 이제 전체 이론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 신이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구조화되어서 이제 기존에 뭐 늘 배워왔던 익숙한 이론이든지 신이론이든지 간에 이게 어디에 붙어 있어서 왜 출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하셔야 이제 서답식이나 열린 문제나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시면 또 이제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자 이지성과 함께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이제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 네.